오늘은 위장이 좋은 양배추즙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즙 안에는 비타민U라고 불리는 MMSC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U의 U는 울소, 궤양을 뜻하는 말에서 따왔고, 비타민U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 위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NSAID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위장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속쓰림입니다. 양배추가 하는 역할과 정반대에 작용하는 역할이죠. 비타민U는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양배추즙으로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성분들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즙이 효과가 없습니다. 비타민U는 양배추를 제외한 양배추의 친척들, 즉 십자화과 식물들에도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 케일, 아스파라거스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지만 양배추의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U는 열에 쉽게 파괴되니 가열을 오래 하시면 안 좋습니다. 또한 황을 가지고 있어서 유황 냄새,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냄새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타민U인 MMSC를 이용한 위장약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은 카베진이며 제트유라는 약에도 비타민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약 모두 MMSC, 즉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염화물이 25mg이 들어가 있는데 양배추 반통 분량의 비타민U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U인 MMSC는 열에 취약합니다. 비타민U가 포함된 살비아 빌레베이라는 차조기에 열풍을 가하고 데쳤더니 비타민U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비타민U를 잠깐 정리하면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최적의 형태는 즙이나 약이 좋습니다. 특히 환으로 지어 먹게 되면 섭취하기도 쉽고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을 가하는 열풍 건조 과정이 대부분 환을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므로 비타민U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으로 드실 분들은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즙 같은 경우에도 저온 착즙을 하고 있는 게 비타민U 보존율이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즙을 파는 업체 중에서 저온 추출 방식, 이건 정말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일단 저온에서 추출되어야 비타민U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타민U의 함량이 표시된 게 좋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정말 정말 좋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저온 추출 방식입니다. 양배추면 비타민U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뽑기 쉽게 열을 가해서 뽑아버리면 이 논문을 보시다시피 파괴돼 버립니다.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양배추를 삶아서 먹는 것은 맛이 좋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위장에 좋은 영양소는 좀 파괴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은 이렇게 비타민U를 명시해 놓습니다. 이 제품은 206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30포 기준이라 한 포로 나눠보면 한 포에 87mg이 들어있죠. 밑에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염화물은 제트유와 카베진에 들어가 있는 MMSC의 양인데 25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약보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즙을 드시더라도 이런 유의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질환은 쉽게 낫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양배추즙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배추즙은 일반적으로 장기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즙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질환자, 신장 건강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두 번째로 갑상선 질환자, 그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 복용하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영양학적으로 채소교환 비군에 해당하며 칼륨을 조심하셔야 하는 신장 질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즙으로 먹게 되면 수용성인 칼륨이 응축되고 한 캐에 한 통을 먹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칼륨을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 물론 병원에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즙은 안 됩니다. 반대로 신장이 괜찮은 분들은 칼륨의 이점인 붓기를 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굴 붓기나 다리 붓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물질이라 삶은 양배추는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위장 보호 작용을 하는 저온 착즙 양배추즙에는 미량이지만 고이트로젠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량이라 한두 번 먹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 복용이라면 달라집니다.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신 분도 그냥 장기 복용하시다가 며칠씩, 일주일씩 휴지기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게 위장도 지키면서 갑상선과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드시다가 좀 오래 복용한 것 같네? 하시면 한두 달에 며칠씩만 휴지기를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양배추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장질환, 속쓰림,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매스틱검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